지난 11월 14일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시작부터 격렬한 몸싸움. 회견을 막는 사람들도 순복음교회의 교인이었다. 조용기 목사의 분류를 고발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내연녀였다가 배신당했다는 내용으로 정모 여인이 쓴 파리의 나비 부인 2003년 도서 출판 씨앗에서 출판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의 불륜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며칠 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몇몇 장로들이 MBC를 찾아왔다. 그중 안재석 장로는 조용기 목사의 해외 선교 활동에도 자주 동행했던 최측근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기자회견에서 차마 보여주지 못한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저는 작년 6월까지도 지금까지도 전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보호해드려야 된다. 스캔들 문제는 그러나 좀 말라 했던 것은 금기를 깼죠. 우리 약속을 깼죠. 이 이상은 안 되지 않나. 이 이상은 보호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리고는 여행 가방을 열어서 보여줬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얼핏 보기에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싼 것처럼 보였다. 여러 가지 옷가지와 각종 영수증, 서류들, 알 수 없는 수첩과 시계, 그리고 한자로 쓰여진 여성의 이름과 조다윗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한 여성의 사진도 함께 보여줬다. 그녀는 다름 아닌 조 목사의 불륜 상대자라고 했다. 직접 만났다고 하는 안 장로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는 왜 1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야 폭로하려는 것일까?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의 최측근이었던 장로 몇 사람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조용기 원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와 장남 조희준 씨는 지금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48만,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대체 이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958년, 고 최자실 목사와 조용기 목사가 대조동에 지은 천막교회.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서대문으로, 다시 여의도로 이사를 한 순복음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교인 수 48만여 명,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라고 한다. 알려진 연간 헌금은 1,2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교회 내에는 자동화된 헌금 입금기까지 설치되어 있다. 11조에서 건축 헌금까지 간편하게 기계로 헌금할 수 있다. 순복음교회 성장의 바탕에는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사로잡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고 한다. 여러분은 안전한 항해를 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전도사 등 이른바 사역자만 400여 명, 장로급 인사는 1,200여 명에 달한다. 지성전이 13곳, 제자교회가 20곳, 기도원, 순복음 선교회 등 유관기관만 해도 20여 곳에 이른다. 조 목사는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도 능통하다고 한다. 선교 활동한 나라만 해도 80개국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크리스천이라고 흠도 크리스천이에요. 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도 하더니 탁 떴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딱 그 해보라고 해서 그 현대 자부심을 느끼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용기 목사가 가진 영향력은 막강했는데 보여지는 카리스마와는 달리 실제 일상은 검소하고 부지런했다고 한다. 과거 조 목사와 해외 선교 활동을 자주 다녔던 측근 장로들은 조 목사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존경했다고 한다. 해외 나가잖아요. 100불 못 써요. 아까워. 그리고 평소 생활도 보면요. 목사님 딱 하고 그러면 나 같이 이겨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전기불 탔어요. 머리 엄청나게 명석하신 분이고요. 아니 뭐 정말 타고났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한다고 그랬어요. 조 목사를 누구보다 존경하던 장로들이 왜 조 목사와 그 일가의 전면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조 목사님 부인과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 재정에 손을 댄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드린 조용하게 드린 말못 드린 장로들에게 교회에서는 출교와 제명을 시켰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교회 설립자 고 최자실 목사의 딸인 김성혜 씨와 결혼해 조희준, 민재, 승재, 삼남을 두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장로들은 조용기 목사의 가족들이 교인들이 모은 소중한 교회 재산을 유용하고 있고 그 액수만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여도 순복음교회를 청소하는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청소를 못하고 청소 회사에게 용역을 줬어요. 그 회사도 조용기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교회와 관련돼서 거기에 비품을 그 납품하잖아요. 여도 순복음교회가 쓰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기 목사 아들들이 했어요. 특히 1998년 설립된 여의도의 CCMM 빌딩은 건설부터 완공 이후까지 장남 조희준 씨와 삼남 조승재 씨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CCMM 빌딩 건설을 담당한 곳은 당시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순복음 선교회였다. 그때도 CCMM 빌딩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았는데 조 목사가 이 빌딩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때 조용기 목사는 뭐라냐면 우리 교회가 좁잖아요. 이게 넓은데도 주일하면 막 풀을 차가지고 막 아우성이야. 복도에서 또 변소 옆에서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못 보겠다. 학생들도 키워야 되니까 좋은 건물을 짓자. 그것이 지금 저 CCM 빌딩입니다. 처음에? 아 목적이. 그럼 성도들 다 그렇게 알았어요. 교육감.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전도 공부하겠구나.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6년 만에 완공된 CCMM 빌딩은 애초에 말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건물이 되어 있었다. 교육관으로 쓰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워 보였다. 지하 헬스클럽 회원권 가입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았다. 중간층에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입주했고 고층 식당은 고가의 술과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되었다. 지하에는 클래식 공연장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이 빌딩과 관련해 교회 내부로부터 나온 공문을 입수했다. 바로 CCMM 건축 시공 내역이다. 451억여 원의 시공을 맡은 곳은 다름 아닌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씨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조희준 씨는 건물 완공 이후 이 건물 안에서 ICMG라는 회사를 운영했다. ICMG는 12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 지하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다. 그렇다면 당시 ICMG의 경영 상황은 어땠을까? 자산 대비 빚이 230여억 원, 경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순복음 선교회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ICMG의 중고 헬스 기구를 70억 원에 매입해준다. 그리고 매입한 기구를 다시 ICMG에 임대한다. ICMG는 헬스 기구를 다른 회사에 팔고 다시 임차해서 사용하는 특이한 방식을 취한다.
2003년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삼남 조승재 씨로 바뀐다. 그런데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순복음 선교회는 ICMG에 월세 1억 4천만 원을 포함해 매년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ICMG는 어떻게 이렇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MBC 방송국인데요. 네, 홍보팀하고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홍보팀 없어요. 문화재단 쪽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국민문화재단이요? 네, 그쪽으로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방침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응답 하나 봐라, 해라 봐라, 이게 지금 정해져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디서 정해지는 건가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교회하고 뭐 얘기가 될 거고, 또 우리 다 관계회사이니까 거기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순복음 선교회는 무슨 명목으로 ICMG에 20억 원을 그것도 매년 지원했던 것일까? 저희들은 답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왜요?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많은데 뭐 굳이 그걸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거 서류나 이런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국민문화재단이 답변을 보내왔다. ICMG는 순복음 선교회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영업 부진으로 인해 관리비만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헬스기계 임대권 역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장로들은 특히 큰아들 조희준 씨의 사업에 교회가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대포를 대줬어. 망해먹어. 또 대줘. 또 망해먹어.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개판대물 교회가. 이것을 교회가 못 막았어요. 우리 장로들이 못 막은 거예요. 목을 걸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장남 조희준 씨는 1997년 32살의 나이로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회장이 됐다. 국민일보와 함께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등 운영했던 회사만 해도 20여 개에 이른다. 순복음교회의 재산이 조희준 씨 사업에 대거 지원되었다는 장로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우리는 미디엣이라는 회사의 재정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미디엣은 주로 증권 투자 등을 했던 금융 관련 회사로 조희준은 이 회사의 대표이자 대주주였다. 불과 2년 만에 전부 다 소실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영업 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뭐 주식 거래를 통해서 전부 다 소실이 되고요. 조희준 씨는 이른바 팩토링이라고 하는 채권 관련 사업과 주식 투자를 했는데 회사 경영 사정은 좋지 않았다. 99년과 2000년, 2년 동안 약 181억 원의 손실을 본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자금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자금은 순복음교회를 포함해 영산기독문화원과 국민일보 판매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순복음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산기독문화원은 청소년 회관 건립을 위해 교회가 2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비영리 재단이다. 영산기독문화원의 이사장도 조희준 씨였는데 노량진의 한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200억 원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미디엣에 대여했다. 또 국민일보 판매는 IMF 이후 신문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교인들이 모아준 342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던 회사다. 결국 미디엣이 자금을 빌린 곳은 모두 교회 돈이 투입된 곳이었다.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헌금이 조희준 씨가 운영하던 개인 회사로 투자되어 일부 손실액으로 사라진 것이다. 조희준 씨가 경영하던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던 중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를 발견했다. 참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10원에 산 거를 7만 5천 원에 팔았네요. 조희준 씨는 10원짜리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10원짜리 신주인수권을 국민일보 판매에 무려 7만 5천 원에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 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문제가 되자 주식을 다시 경천 인터내셔널에 넘기는데 자본금 1억 원이었던 이 회사는 주식값 234억 원을 외상으로 지급한다. 이 주식은 다시 우리은행으로 넘어간다. 이때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은행이 아닌 영산기동문화원이었다. 비영리재단이었던 재단이 주식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을 이용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주식을 매입한 곳은 순복음교회. 복잡한 단계를 거쳤지만 결국 교회가 217억 원을 들여서 조희준 씨의 소유였던 주식을 사준 셈이 됐다. 참여한 데 있으면서 어디 재벌들 거래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만큼 더 복잡한 게 솔직히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방법들이 네다섯 가지가 다 섞인 거거든요. 근데 이 네다섯 가지라고 하는 게 하나만 썼어도 이제 사회적인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네다섯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수백억의 돈이 이제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막 시장 빠져서 장사하고 가방에서 차 팔고 그저 동대문 가서 뒷다리 옷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성도가 진짜 가난한 대중이야. 얘 그런 사람이 개미떼같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수채로 모아서 부자간에 먹었다. 이것을 장로들이 보고 잘 갖다 먹었습니다. 또 더 갖다 잡수십시오.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런 데서 참 출발한 거예요. 지난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침부터 조희준 씨가 법원에 출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기 원로 목사도 법원에 도착했다. 2011년 개혁장로들 29명이 아이서비스 주식거래를 고발해 재판 중이다. 앞서 설명했던 1년의 주식거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영산문화재단과 순복음교회 간의 거래가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02년 순복음교회는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주식을 주당 8만 7천 원에 산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의 적정가를 2만 4천 원으로 평가했다. 157억 원 비싸게 주식을 매입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셈이다. 조용기 원로 목사와 조희준 씨 측은 주식 거래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준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자기는 공식적인 지책을 맡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친하고 아주 그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말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일은 부친인 조용기 원로 목사와 실무자 장로님들이 그 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는 총무위를 맡았던 실무 장로들이 주도해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지출 결의서에 찍힌 도장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찍었다는 것. 그런데 재판 중에 총무팀의 관계자로부터 다른 증언이 나왔다. 이거를 저 성도들이 알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보고 지냈죠. 이거 저 정당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심스러워 어려우니까 그 차게 해줘라.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래가지고 뭐 교회는 또 우리 지식이다. 그래서 그냥 바꿔서 뭐 차게할 수밖에 없었죠. 총무팀 직원이 주식 거래에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당회장, 즉 조 목사의 서명이 있다. 원래 교회 돈을 지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결제 서류에는 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우리는 당시 재산분과위원을 했던 장로를 직접 만나보았다. 그 당시에는 그 아이서비스에 그 주식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하는 데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또 저희들이 뭐 결제, 얘기도 없었으니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었고 올라왔다고 해도 아마
그 상황정에서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봐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그 조목사라는 분의 그러니까 파워랄까요?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고 봐요. 교회 헌금에서 217억 원을 지불하는데도 당연히 거쳐야 할 위원들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 재산은 교회 자체 재산이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외부 행정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 돈은 특정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교회 자체의 돈인데 이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인들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제 서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민법적으로는 총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인들의 재산이니까 교인들의 결의 없이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지출 결의서를 조작한 혐의로 조 목사에게 탈세 혐의가 더해졌다. 이것이 바로 지출 결의서라고 한다. 그런데 잘 보면 종이가 덧대진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증권을 매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용을 바꾼 것이다. 조 목사 측은 탈세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현재 교회가 문제의 주식으로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끝나고 조용기 원로 목사가 굳게 입을 다문 채 밖으로 나왔다. 주식 거래와 관련해 벌써 10번이 넘는 심리가 진행되었다. 아들과 나란히 법정에서는 조용기 원로 목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요청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방송 편성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조용기 원로 목사와 그의 장남 조희준 씨는 배임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더욱 시끄러웠던 이유는 조용기 원로 목사의 과거 불륜 의혹이 폭로 형식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원하는 장로들은 왜 지난 10년간 감춰왔다던 비밀을 스스로 꺼내려 한 것일까요? 불륜 의혹,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 걸까요?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이것이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책이다. 2003년 출간됐는데 정모 씨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되어 있다. 저자는 서울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파리로 유학을 간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단의 성악가로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절 교회일 때문에 우연히 서울의 큰 목사님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고 책에 썼다. 오늘 만나기로 한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듯 앉아 계셨다. 집에 돌아오니 목사님은 잘 들어갔냐고 안부를 묻고는 영어로 I love you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온통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며 이번에는 파리의 리코 호텔에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온 반지를 나에게 끼워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나를 영의 아내로 삼고 나도 그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의 마지막 남자로 죽을 때까지 사랑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옷 몇 가지를 주시며 이제 오랫동안 만날 수 없을 테니 자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늘 가지고 있으라 하셨다. 책에는 목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누구였을까? 우리는 책이 나왔을 당시 정모 여인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정모 씨는 자신과 사랑했던 목사가 준 물건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대로는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옷이라든가, 자기 뭐 밥이라든가, 나 자주 없어도 갖고 좀 찾아들이 좀. 너를 오라고, 너는 그걸 가지고 싸다가 술 먹은 거에다가 나 죽고 싶었어. 내가 그걸 갖고 있겠어요. 그랬으면 뭐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줄 수가 있어.
책에 의하면 가방 속의 물건은 당시 사랑했던 목사가 파리의 호텔 등지에서 선물로 줬다고 한다. 환절기용으로 보이는 남성용 옷가지들, 개인 물품들도 들어있었다. 고급 호텔들의 영수증은 그와 만났던 호텔에서 받아둔 영수증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였을까? 옛날에도 미카 호텔에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줄 때 봉투 주다가 자기 필적으로 사인은 안 했지만 필적을 썼어요. 그 프로로. 그러면서 여기서 통칭으로 말하면 이제 여보, 뭐 내가 돈 있으니까 네가 내 아내니까 소개 있고 나 이름을 바꿔줄게. 자기가 한문으로 써 아내니까 소개 있고. 종이에는 그 목사가 직접 지어준 한자 이름 두 글자와 조 다윗이라는 서명이 적혀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사용하던 이름이다. 프랑스에서 그가 써줬다는 메모도 있다. 두 명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는 정모 씨와 조용기 목사와의 만남을 알게 된 이후 정 씨와 직접 만났다고 한다. 직접 이제 그분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 네, 막상 면접에 만났지. 그분은 완전히 남편으로서 존재했는데 버림받았다. 뭐 이런 내용. 정모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는 안 장로. 하지만 고민 끝에 직접 마무리 짓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이 일을 잘 당시 정모 씨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 두 명은 지인의 집에 머물던 정모 씨를 만났다고 한다. 금전적 배상을 제안했더니 25억 원까지 말이 나왔다고 한다. 두 번 더 만난 다음에 내가 15억을 제안했어요. 제안했더니 성격이 또 들어주더라고요. 뭐 들어줘서 15억을 주고 해결했죠. 15억을 주고 해결했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감사 편지가 왔어요. 수고했다고. 나도 그런 일이고 그래서 수고했다. 감사 편지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5억 원이라는 거금. 책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였다고 한다. 두 번에 걸쳐 영수증을 받고 정모 씨의 서명이 담긴 각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15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 그 돈은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주신 건가요? 교회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 목사님이셨죠. 직접 정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만들어서 주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교회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까지 측측해서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11월 15일 국민일보에 실은 광고를 통해 불륜에 대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는 장로들 여러 명이 24시간 수행하며 함께 다니기 때문에 사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리고 며칠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회장과 홍보국 관계자들이 MBC를 찾아와서 불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진실이 아니에요. 가방을 놓고 왔는데 아들이 우리 동해 갔다가 와서 갔던 호텔에 그래서 아들도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방을 그 가방을 그냥 놓고 왔답니다. 호텔에다가
요새는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좀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그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설사 있었다도 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고 당사자 많이 끝났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한쪽의 그 한 일방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그 응? 침해를 주기 위한 그거밖에는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장로는 조용기 목사의 불륜에 대한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2010년경 국민일보는 장남 조희준 측과 차남 조민재 측이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조용기 목사가 장남인 조희준 측에 섰다고 생각한 조민재 측은 10월경 조 목사 앞으로 문건을 한 장 발송했다고 한다. 일명 최후 통첩문이라는 문서다. 한 장짜리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담겨져 있는데 내용 중에는 조용기 원로 목사와 모 여인들과의 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이 확보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 자료를 공개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이 문건은 조민재 당시 사장 측에서 조 목사에게 보낸 것이 맞는 것일까? 조 목사한테 해준 거 이제 노사 공동 비대위였습니다. 체제 자체가 예. 그거는 다 그걸 가지고 조용기 목사한테 가지고 가서 조민재 예. 사장이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이런 상태다 예. 포기를 시킨 건 맞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 소문은 교회 밖에서도 널리 퍼졌다. 한국 보수주의 기독교단의 모임인 한기총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렸다. 이 단체는 작년 5월 순복음교회 앞으로 공문을 한 장 보낸다. 거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다. 본회는 조용기 목사님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교단의 행보에 대해 앞으로 진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들이 보낸 첨부 파일에 바로 조 목사의 여성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공문에 보면 그 한기총으로 지금 탄원서가 왔다. 그래서 그 탄원서 그것은 무명으로 네. 못된 사람이 보낸 거였어요. 네. 그런 건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의 가치가요. 네. 근데 그 일부의 가치가 없는 탄원서를 별첨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기총의 어떤 요청을 만약에 그 들어주지 않는다면 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말은 그런 적 한 적 없는데요. 네. 말이 안 됐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문구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아니라니까요, 글쎄. 예, 아닌데 싶고 뭘 이건 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아닌데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기총에서 아니라는 줄 아세요. 네,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다. 이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다. 조사위원회는 한기총 등이 조용기 목사 등의 의혹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럼 이게 뭐 협박이라면 응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 약점이 없는 교회, 깨끗한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많이 돈도 쓰고 있는데 왜 저런 협박을 받아야 되냐? 우리 약점 있는 거 아니겠느냐. PD 수첩이 조용기 목사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자 순복음교회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방송을 중지하라며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회장도 참여했다. 세계적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의미하는 MBC는 이제 완전히 각성하고 12월 13일 국민일보는 이 의혹들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교회 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 발표임을 언급하며 장로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떤 경로로 중간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되어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뭐 그 자료 준 것도 없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잘 몰라요. 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걸 잘 모른다고. 아, 그러면 그냥 국민일보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 오늘 PD수첩 녹화 직전에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최후 통청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와 그 일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그동안 교회 안팎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지금 불거진 문제들은 종교단체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의혹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던 것일까요?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 이곳은 일요일마다 운동장이 주차장이 된다. 높은 뜻 광성교회가 교회 건물을 따로 세우지 않고 주말마다 대여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임명받고 10여 년 이상을 몸담았던 이광택 장로. 일부 목사들의 불륜으로 인하여 사상의 조롱거리와 걱정 속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그는 몇 년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쪽 교실에 같이 모인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 순복음교회에서 장로 임명을 받을 때만 해도 그곳을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자부심, 명예심,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하, 일하라는구나. 그래, 내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교회에서 장립을 했을 때는 참 남다른 각오 있죠. 2000년, 순복음교회 몇몇 장로들은 모임을 하나 만든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사모다. 교회의 투명하지 못한 재산 운용과 일부 유용에 대한 의혹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 순복음교회가 부속 건물을 담보로 엔화 14억 엔, 약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빌린 사람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빌딩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 생겼던 거죠. 이제 다른 것이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비리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 건의서를 작성한 교사모 장로들 교회 측에 보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폭로하다가 장로에서 안전위원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폭행도 당하고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언의 전화가 와가지고 협박도 하고. 지난 9월 1일 교회는 결국 문제를 제기한 장로 14명은 제명 출교 조치됐다. 그리고 남아있는 장로들은 이 조치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제명을 당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역부족인 거죠. 뭐 역부족. 더 이상 뭐 더 이상 힘이 안 되구나. 유인물도 보내고 장로님들 한 1,400명한테 유인물 다 보내고 다 읽어 봤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말이 거짓말이죠.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유인물을 받은 일부 안수 집사들은 교회를 해하는 부정적인 우편물이라며 한데 모아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그분들이 볼 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도? 저도 질문했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거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가 돈 벌어가 좀 썼는데 아들 위해서 좀 줬는데 그 몇백억 좀 쓰면 어때? 끝나는 거죠 뭐. 결국 교회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 순복음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의 한 사무실. 이곳은 조 목사 일가에게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이 3년 전부터 모이는 곳이다. 이들 중에는 교사모가 출교 조치 당할 때 교회 측에 서서 출교 조치를 지지했던 장로도 있다.
저도. 그리고 왜 그럴까? 뭐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어깨를 시끄럽게. 그때만 해도 어렸었으니까 장군으로서. 그래서도 뭐 알라고 노력도 안 했고. 그래서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교사모가 잘못됐다고 몰고 하니까. 왜 그러지? 또 우리 뭐가 말씀했지만 돈도 요구한다는 이런 입법도 들어서 그러겠지. 돈도 좀 필요하겠지. 2000년 교사모 출교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교회.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2010년 국민일보 노사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했던 특보 때문이었다. 당시 조 목사 일가의 교회 재산 사유화 의혹을 다뤘다. 근데 특보에 나오는 그 시력까지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댐벼서 뜯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면은. 그리고 거기다 모자라서 그저 싸우고 서로 뜯는 거예요. 그치, 패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느끼는 사람, 공부를 느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밖으로 자꾸 불거지자 교회는 자체적으로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총 세 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상당수의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보고서를 장로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장로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뭐 틀림없는 거죠. 그 조사위원회는 당의 차원의 조사위원회니까.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그냥 아무 그런 해결책이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것이 병폐입니다. 일반 사회 같은 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법에 의존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달라고 그러든가. 근데 아마 어떤 행위를 취한 건 없다고 보고 당의 차원에서 아마 한 번은 아마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갚아라. 구독금 10원 갚아라. 그렇게 아마 보낸 것 같고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2008년 퇴임해 지금은 원로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조용기 원로 목사가 없는 순복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는 다른 교회처럼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최근에 왔던 조 목사님이 50년 일을 하고 성역을 마치고 하신 일이 뭐냐면 자리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계좌를 세울 때 목사님의 특권이 있었어요. 누굴 지목할 수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민주주의는 너무나 좋은 사례를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꼭 다 죽으려고 사랑했습니다. 세습을 조금 전 좀 넓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직을 넘겨준 것도 세습이지만 권력을 넘겨주거나 권한을 지금 누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가를 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 세습 체제입니다. 어떻게 세습되어 있냐면 조용기 목사로부터 김성애 그 사모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친인척들에게 교회의 돈과 권력이 다 세습되어 있습니다. 그 일가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습되지 않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습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유화되었다. 한 일가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교회 안에는 1,000명이 훨씬 넘는 장로들이 재직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중에 극히 일부의 장로들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회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는 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